바이 나이트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노래를 들어봤는데 원곡 코드 진행 그대로 해버리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따라는 해도 노래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기타 코드를 좀 쉽게 편곡을 하고 오른손 주법은 원곡 그대로 따라갈 거라서 조금 쉽게 멋있게 연주하게 되실 거예요. 그래도 좀 원곡 코드를 고집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원곡 코드는 처음에 미리 지금 말씀드리고 갈게요. C메이저 9 그리고 D7의 9 그리고 D샵 디미니 7 E마이너 7 이렇게 잡아야 돼요.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릴 때는 C메이저 9에 D7의 9에 D샵 디미니 7 하고 그 다음 E마이너 7은 이 폼으로 잡아야 돼요. 그리고 새끼손가락으로 3연음 여기까지 한번 해주시면은 원곡 코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쉽게 편곡했으니까 먼저 한번 듣고 그럼 이제 어떻게 치는지 알려드릴게요. 출발. 이 노래를 들어봤는데요. 깜짝 놀라서 이 목소리가 제 옆에서 음악하고 있는 친구들 목소리랑 똑같아가지고 약간 그 친구들 목소리에 오토튠만 입히면 이 노래처럼 부를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목소리를 가졌죠, 이 친구가. 자, 그럼 첫 번째 줄 어떻게 치는지 제가 먼저 해보고 알려드릴게요. 노래를 두세 번밖에 안 들어봐서 이상하게 불러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. 원, 투, 쓰리, 포, 자기야 날 사랑해주면 안 될까?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. 자, 첫 번째 마디 C 코드하고 D7 있죠. 자, C 코드는 5321 때리고, D7은 4321 때리고. 자, E 마이너 주법이 조금 어려워요. 6432 때리고, 6번 432 그리고 동시에 6432 여기까지 합치면 그리고 으짜 마지막에 치고 6431을 빨리 당겨주셔야 돼요. 여기 합치면 자, 이 패턴으로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. 메인 리듬이 이마이너 코드 구간이 어렵다면 먼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세요. 두두다다쿵 으다따으쿵 그리고 나서 오른손에 좀 집어넣으면 좀 빨리 된답니다. 자, 이세 가지 코드가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반복이 되니까 제가 노래를 그냥 몇번안 들었기 때문에 엉망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데 쭉 한번 내려가 볼게요. 잠깐인 공호흡을 해주라. 왠지 숨이 안 쉬어져서 날 놓을 거면 과거에 놔주라. 네가 있는
시간에서 죽어갈 거야. 우리가 결혼하면 안 될까? 돈은 내가 열심히 벌 테니까. 이 세상과 내가 눈 감는 날까지만 날 사랑한다 말해주라. 노래 많이 들으신 분들이,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? 자, 그리고 일곱 번째 줄, 여덟 번째 줄은 스트로크 주법으로 바뀔 거예요. 통기타로 반주 편곡을 할 때는 아르페지오로 잔잔하게 풀어주다가 노래가 빵 터지는 부분에서 스트로크로 같이 빵 터져주면은 듣는 사람도 연주하는 사람도 심심하지 않고 재밌는 연주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하필이면 왜 여기에서 터지는지는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 그렇구나 하게 되실 거예요. 자, 먼저 스트로크 메인 리듬 알려드릴게요. 손으로 스트로크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면 참 좋을 텐데. C. 자, 업에 D7으로 바꾸고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. 셋에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. 자, B-7 중지 손가락 2번 프렛 5번 줄, 약지 손가락 2번 프렛 3번 줄 누르면 돼요. 이렇게 두 개만 누르시면 됩니다. E-. 다시 C, E마이너. 자,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면 돼요. 1, 2, 3.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 사랑해도 우리 나름대로 행복할 거야, 행복할 거야. 내 방 천장에 그려본 내 우주에게 물어본 너를 사랑 그 다음에 또 오아요. 아, 이 뒷부분은 가사가 차마 제가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오그라들어서 1절에서 마무리 지었어요. 이 악보 밑에다가 가사만 바꾸시면 2절이 될 거예요.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네가 나란